Hey guys, this is Ashley Kang of Horizon Esports, and I'm joined by Kingen, the top laner of D-Blox here. After they do face Weibo Gaming on the last day of 2024 World Championship Swiss Stage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이제 많이 아쉬운 결과였다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DK가 한 발짝을 남겨두고 아쉽게도 스위스 스테이지에서 탈락하게 되었습니다. 네, 지금 대충 뭐 기분이 어떠신 것 같으세요? 우선 월드에서 이렇게 좀 좋은 도전을 할 수 있었던 거에 좀 큰 영광이었다고 생각하고, 비록 결과는 좀 아쉽게 됐지만 그래도 다 같이 열심히 해서 그렇게 크게 후회는 없는 것 같아요. 오늘 이제 웨이보와 경기에 들어서면서 어떤 각오나 어떤 기대치를 가지고 계셨을까요? 충분히 티어 정리가 잘 된 상태에서 들어갔다고 생각하고, 상대가 좋아하는 챔피언, 저희가 좋아하는 챔피언 다 생각을 해서 경기를 했었던 건데, 상대가 좀 더 플레이를 잘했던 것 같습니다. 플레이 쪽에 많이 좀 그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실까요? 네. 알겠습니다. 왜냐하면은 약간 웨이보도 약간 기복이 있는 팀이라는 평가를 많이 들어왔었고, 사실은 D플러스 기아도 얼마 정도 비슷한 것 같기도 한데, 오늘 이제 플레이가 뭐 두 팀 다 실수를 했었지만 DK의 경우에는 조금 조심스럽게 플레이한다 이런 피드백이 많았던 것 같거든요. 근데 그건 당연히 밖에서 보는 거니까 팀 내부적으로는 어떻게 플레이를 하면서 어떤 분위기에서 진행했는지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할 것 같습니다. 확실히 뭔가 싸움할 때 누군가가 리스크를 져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, 그 부분에서 설계가 저희가 주도적으로 했던 사람이 많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. 약간 미움받을 용기라고도 하잖아요. 그렇게도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런 선수가 최근에 저희가 이제 인터뷰를 했을 때도 킹겐 선수가 팀의 기둥이 되는 사람이 조금 부족할 수도 있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, 그런 느낌일까요? 조금만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직관적으로 봤을 때 사실 저희 팀은 이제 루시드 모함 선수 플러스 베테랑 3명으로 구성된 팀이잖아요. 네. 사실 베테랑 3명이 조금 더 주도적인 설계나 아니면 멘탈 케어라든지 다양한 부분에서 좀 더 해줄 수 있는 부분이 많다고 생각하는데, 제 개인적으로 그런 제가 많이 못 해준 것 같아서 그 부분은 좀 많이 아쉽고, 사실 그래서 그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뭐 리스크를 지는 부분에서도 제가 조금 더 잘할 수 있는 게 있었을까라는 좀 미련은 좀 남는 것 같아요. 킹겐 선수가 마지막 인터뷰에서 알을 깨는 순간이 왔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. 실제로 롤드컵이 긴 여정이다 보니까 초반에 좀 부진하던 팀들이 갑자기 뭔가 각성 비슷하게 하면서 경기력이 확 올라오는 순간이 있고, 저희가 그런 모습을 DK에서 보기를 기대도 많이 했던 것 같아요. 어떻게 하면 좀 이 상황들이 다르게 흘러갈 수 있었을까요? 우선 개인적으로 아쉬운 거는 네. 제가 좀 월드에 와서 개인적인 폼이 뭐 그렇게 좋았다라고는 생각이 잘 안 돼서 그 부분에서 제가 좀 더 버팀목이 되어줬으면 팀원들이 좀 더 잘할 수 있었을 텐데 라는 좀 아쉬움이 있고, 뭐 저 개인적을 떠나서 팀적으로도 뭔가 저희가 좀 시간을 효율적으로 쓰지 못했다라는 생각을 해요. 뭔가 저희가 거듭된 경기 속에서 얻어갈 수 있는 그런 정보들이 있잖아요. 네. 그 정보들을 저희가 좀 효율적으로 가져오지 못했다라는 아쉬움이 좀 있는 것 같아요. 그 정보들이라 말씀하시면 뭐 메타 해석도 있을 거고, 뭐 특정 팀들의 성향 분석도 있을 거고, 아니면은 DK 현재 플레이 스타일 이런 데 좀 쇄신해 보자 이런 대화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, 어느 쪽인 것 같으신가요? 말씀해 주신 부분들 전부 다 포함이 되고요. 제일 가장 큰 거는 네. 좀 저희가 오늘 1경기에 보여드렸던 뭐 리신이라든지 네. 좀 사람들이 기억하는 D플러스 기아의 그런 모습들 네. 이 가장 잘 나온 뱀픽이었다고 생각하는데, 사실 그게 좀 메타픽은 아니잖아요. 저희라서 할 수 있는 그런 픽들인데, 좀 그런 부분이라든지 저희가 좀 뭔가를 시도하는 거에 있어서 미리
좀 시도를 많이 해서 이거에 대해서 좀 저희가 더 아는 게 많았다면 뭔가 뱀픽 쪽으로도 저희가 뭐 예를 들면 뭐 플라이캐스트의 뭐 누드라든지 그런 것처럼 네. 저희가 좀 틀어볼 수 있는 여지도 어느 정도 있었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하지만 뭐 정서픽을 잘해서 이기는 게 제일 좋겠죠 아무래도 네네네. 그 부분 여러 가지로 좀 아쉬운 것 같아요 아 그런 느낌일 수도 있겠네요 아 우리 차라리 우리 에 맞는 옷을 입었더라면은 그리고 그 연습을 조금 더 일찍 시작했다면은 지금쯤이면 좋은 경기력이 나오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오늘 저는 뱀픽만 봤을 때는 상당히 DK적이었다고 실제로 생각하거든요. 실제로 저도 뭔가 마지막 경기에서 그라가스를 네. 했던 게 요즘 메타픽도 아니고 사실 나를 상대로 그라가스를 한 픽도 아니잖아요. 궁금하긴 이런. 했어요. 네. 근데 팀의 AB도 필요하고 뭔가 그래도 마지막이 될 수도 있는 경기니까 그라가스를 그래도 한 판은 해야 되지 않겠나 네. 계속 하려고 배우고 있었는데 사실 아~ 잭스 상대로 하려고 했었거든요 어 맞네 잭스 상대로 할 기회가 없어서 네. 아쉬운 대로 나를 상대로 했는데 네. 좀 제 생각대로 플레이가 잘 안 나와서 좀 아쉽지만 그래도 했다는 거에 의미를 두고 후회는 네. 없는 것 같습니다 저는 비슷한 결로 이제 노시드 선수가 바이를 뽑은 것도 좀 인상 깊게 봤거든요. 왜냐하면 제가 기억하기로는 DK 네. 괜찮습니까? 네. 예, DK가 1픽으로 요네를 뽑아 들었고 보통 이제 많은 뭐 정서적인 메타 픽이라고 하면은 이제 거기서 정글로 세주안이를 뽑고 뭐 잭스를 가져간다거나 이런 흐름으로 많이 흘러가는데 아무래도 노시드 선수가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워낙에 바이에 강한 선수다 보니까 그렇게 틀었을 수도 있을 것 같네요. 용역이 바이 시키면 저희 팀 내부적으로는 거의 안 진다는 마인드가 좀 있었어서 네. 어떤 상황이든 좀 믿고주는 게 분명히 있었던 것 같고 네. 상대 모르가나 픽이 좀 좀 신의 한 수였던 것 같아요 어때 보면 바이온에 네. 한 명 찍어서 죽이는 그런 플레이가 네. 모르가나 하나로 좀 상세될 만해서 그 부분에서는 뱀픽적으로 저희가 생각을 좀 더 잘 했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그래도 충분히 네. 이길 여지는 많았다 생각해서 네. 플레이 쪽으로도 좀 아쉽고 올해 한 해가 끝나게 된 거잖아요 참 그 선수들이 저한테 항상 말씀하시는 게 지고 나면은 그 진날보다 다음 날이 더 허무하대요 원래는 호텔에 일어나가지고 바로 이제 이빨 닦고 스크림하러 가야 되는데 그날 스케줄이 없다 어머 이제 더 이상 경기를 안 하게 된다 이제 몇 달 동안 경기가 없다 이게 좀 크게 와닿는다고 하더라고요 킹킹 선수는 어떤 것 같으세요? 저도 마찬가지로 내일이 좀 많이 허탈할 것 같은데 네 어떻게 보면 저희가 기회가 참 많았다고 생각을 해요 운이 없었던 것도 아니고 대진운도 굉장히 좋았다고 생각하고 네. 저희가 또 2승을 한 상태로 시작해서 단 한 판이라도 이겼으면 8강 진출을 했던 거니까 사실 그 누구보다도 코인도 많이 받았고 블랙퀘스트랑 매칭되기도 네, 그렇죠. 했고요 네. 코인이 이렇게 제일 저희 팀이 제일 많았다고 생각해서 네. 사실 되려고 후련한 것 같아요 뭔가 아쉽지만 그냥 저희에 걸맞는 그게 좀 많이 슬픈데 아... 저는 또 8강에 올라가려면 8강에 걸맞는 자격을 가져야 된다 생각하거든요 네. 저희가 그 자격을 놓쳤다 생각해서 네. 그 자격은 올라갈 자격이 있는 팀한테 넘겨주고 저희는 그래도 후련하게 내년 시즌 열심히 할 생각으로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올해 DK는 뭐가 잘못됐을까요? 저도 뭔가 어디서부터가 잘못된 것 같은데 네. 정확한 분기점을 모르겠네요 뭔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스스로 근데 저희 단편적으로 생각이 드는 거는 네. 저희가 저희 스타일에 맞는 그리고 저희 플레이 스타일에 맞고 저희 팀 성향에 맞는 그런 게임을 어느 순간부터 좀 그 본질을 좀 잊은 것 같아요 그게 제일 문제인 것 같은데 네. 뭐 예를 들면 뭐 직스 메타 왔을 때 네. 하라미가 사실은 뭐 그런 챔피언보다 하이퍼 캐리 잘하잖아요 네 맞아요 뭐 그런 부분도 있고 루티드 선수 계속 봐야 하시고 맞아요. 좀 네. 여러 개가 좀 복합적으로 있었던 것 같은데 이게 또 자신감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뭐 선수였던 적이 없어서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우리한테 자신 있는 픽하면은 이겨
라고 말할 수 있는 자신의 플레이에 대한 믿음? 자신감? 여기서 나온다고 생각도 하거든요. 그게 어느 순간 조금은 옅어진 게 아닐까요? 그런 걸 수도 있겠네요. 아무 말이나 해봤습니다. 아,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. 아, 진짜요? 한 가지만의 이유는 아닌 것 같아요. 네. 근데 어떤 이유에서든 저희가 좋은 기회를 못 잡은 거는 맞으니까 또 우연하게 마음가짐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고생 많이 하셨고 오프 시즌에는 무엇을 할 예정이신가요? 잘 모르겠어요. 그냥 경기를 볼지 안 볼지도 잘 모르겠는데 네. 안 본 나는 선수들도 많아요. 아, 보면 좀 원래 예전에 좀 배 아파서 안 본다 이런 말이 들었는데 근데 지금 가서는 볼만한 것 같아요. 내년을 위해서. 아... 뭔가 저희가 좀 배우 어떻게 보면 이제 저는 내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제 스스로가 좀 더 배워서 내년에 더 잘할 수 있으면 경기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 생각입니다. 팬들한테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. 한 해 동안 저희 디플러스 기아 사랑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사실 마지막에 그렇게 좋은 모습을 보여드린 것 같지는 않아서 굉장히 선수단들은 그 마음이 안 좋긴 하지만 그래도 울상인 것보다는 그래도 후련하게 좀 웃으면서 얼굴 보여드리는 게 팬분들은 좀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네 그렇습니다. 그래서 저는 일단 개인적으로 좀 후련하고 잘 쉴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걱정을 하신다면 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한 해 동안 감사했습니다. 마지막으로 제가 팀원들한테 인사 한번 부탁드려도 괜찮을까요? 팀원들이요? 네, 저희 팀원들이요? 네, 2024년 한 해 열심히 뛰었잖아요. 여기까지 왔고요. 일단 저희 코치님들, 송 코치님, 버블링 코치님, 제파 감독님 진짜 어떤 상황에서든 저희 선수들 믿어줬다고 생각해서 너무 감사했고 그리고 이제 저희 주장 쇼메이커 우리 허수가 진짜 한 해 동안 제일 많이 고생한 것 같은데 또 진짜 고마웠고 용혁이랑 일단 재훈이랑 이제 형규 같은 경우에는 형규는 중간에 좀 나가게 돼서 좀 마지막까지 함께 뭔가 경기를 하진 못했지만 그래도 함께 했을 때는 정말 고마운 선수였고 그리고 재훈이랑 용혁이한테는 제 스스로가 뭔가 좀 더 해줄 수 있는 게 있었을 것 같아요. 근데 뭔가 형의 노릇을 좀 제가 못했던 것 같아서 좀 더 나중에 나은 사람이 된 저로 다시 만난다면 그때는 좀 더 좋은 형이 되도록 노력할 거고 1년 동안 고마워서 다들 고마운 것 같아요. 그래서 우리 하람이도 너무 고맙고 1년 동안 정말 재밌었어요. 그래서 제가 이전에 인터뷰에서도 항상 이 디플러스 기아에서 제일 재밌는 한 해를 보내고 있는 것 같다 그 말 진짜 많이 했는데 정말 빈말이 아니라 정말 그랬고 저한테 이런 즐거운 한 해를 남겨준 팬분들이랑 저희 선수단 전부한테 감사하다고 하고 싶습니다. 한 해 수고 많으셨습니다. 감사드립니다. 고생하셨습니다. 감사합니다.